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후에 이제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부었는데 오늘은 배추 묘종이랑 이제 무묘종을 좀 이제 이식하려고 빗속을 뚫고 저희가 이제 주말 농장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직접 파종한 배추 묘종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저희 쪽에 조그맣게 심었고요. 테리야 안녕. 저희 테리입니다. 심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심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데 아 저쪽에 저희 배추 묘종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배추 묘종을 이렇게 직접 저희가 씨를 이제 파종을 했는데요. 발화가 잘 됐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추가 병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줄기 요 사이가 보니까 이제 무름병 같은 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무름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중간에 탄저병 약을 이제 약하게 두 번 했더니 튼실합니다. 이렇게 튼실하고 배추묘종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 세 판 지금 한 판 좀 다시 한 판 정도 심었고요. 저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아까 무묘종도 좀 냈다 그랬잖아요. 자 저희 무묘종입니다. 무묘종 네 판. 이게 이제 배추묘종은 잘 됐는데 무묘종은 저희가 이게 중간에 이렇게 사그라든 게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비어 있는 게 띄엄띄엄 있죠.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무묘종은 무는 직발해야 되는 그 작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뿌리 식물이라서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중부지방인 경우에는 이제 씨앗을 직접 파종을 하고 이제 키우기까지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알이 좀 작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파종을 이렇게 먼저 씨앗을 해서 이렇게 키운 다음에 이식을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땅에 직접 씨앗을 뿌려서 이제 자라는 그 기간만큼 단축이 되기 때문에 무가 조금 이제 모양은 덜 예쁘지만 이제 뭐 크게 좀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시험적으로 한번 이 무를 직접 그분처럼 이렇게 파종을 했다가 이식을 하는 그 방법을 한번 해보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직파를 직접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을 해서 두 가지를 한번 저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무, 씨앗, 자, 105구짜리 이제 네 판인데 많이 이렇게 보면 좀 많이 죽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비가 너무 와가지고 무름병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죽은다 봐요. 무는. 배추는 저희가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네 판. 자 이쪽은 아까 장소에서 이동을 해서 저희 참일꾼 둘이 용띠랑 양띠가 쇠스랑으로 이랑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쇠스랑. 자 저희 어머니가 지금 배추를 심고 계십니다. 배추는 심을 때 이제 너무 깊게 심지 말라고 이제 그 상토 흙 그게 이제 보이는 정도로 하고 제가 오늘 일단 흙은 되게 촉촉하거든요. 촉촉한데 저녁에 이제 비가 한 번 더 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요게 요 흙하고 그다음에 배추의 상토하고 이게 저 아마 조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간격은 이제 50cm, 40에서 50cm 정도 간격인데 보면은 그 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한 30cm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면 요건 중간에 뽑아서 저희가 예, 저희가 먹거리로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저희는 이쪽에 좀 심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죠. 저희 우리 참일꾼 일하는 양이 틀립니다. 양띠입니다. 양띠. 막둥이 양. 나 엉덩이만 좀 말라잉. 장군아. 라이언. 요게 저희 배추 묘종. 자. 이제 첫 한 판은 심었고요. 이제 됐고 두 판째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아. 보시죠. 요 배추 묘종도 보시면은 뿌리 상태가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병이 없죠. 무름병이. 근데 썩은 병도 전혀 없고 잘 됐어요. 뽑으면 나옵니까? 뽑 좀 들러야 됩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뿌리가 다 안 됐습니다. 롤링이 잘 안 됐군요. 예. 아니 롤링이 잘 됐는데 아직은 약합니다. 주준. 안녕하세요. 양띠예요. 비가 와. 오늘도 변함없이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굽냐면
그러면 이게 뭐 수공이래 언니? 수공으로 신석기 이량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뭐 심을 거냐고 하면 아까 왕빠가 얘기했던 배추, 분장 배추 심을 겁니다. 아, 여기. 원래 여기가 그전에 여기 샤스타데이지 지금 보면은 여기 흔적이 보이시죠? 이거 다 샤스타데이지인데 여기 샤스타데이지가 진짜 엄청나게 펴졌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뽑으려고 배추를 이제 김장배추를 하려고 땅을 이렇게 파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도 여기 농사를 짓지 않았던 땅이라. 농사 지었었지 않냐 한 번? 어? 한 번 했지 않냐? 괜찮을 것 같지? 여기 잘 된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물이 흐릅니다. 또 한 번 더 진짜 화성등물이 싫습니다. 엄청난 화성등물. 언니 나를 집중해. 나를 찌금잖아. 자꾸 카메라 돌리지 말고. 아, 좀 그것도 가끔은 필요해. 이게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촉촉해서 그나마 다행이지. 좋습니다. 로타리도 안 치는데 이 정도면 이쪽에 한 번 더 만들고 내 살게. 저희가 원래 심은 사과나무 많이 컸네요. 물 주면서 키웠는데 여기 지금 비가 와서 약을 못하는데 나방이 달려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방. 왼수 같은 나방. 내일은 약을 해야 되겠다. 야. 여기까지만 만들자. 이제 마무리. 한쪽에서 파고 한쪽에서 역시 남달른 힘이야. 곡괭이질을 할 때 중요한 건 파워, 힘입니다. 힘. 내리 찍어라 그냥. 그렇죠. 이게 내려가는 순간에 그 가속도가 있어야 돼요. 깊이 박혀서 앞으로 올리면 참 쉽죠잉. 힘이 있어야 뭐 쉬운지 알지. 이렇게 깊이 박아서 한번 쫙 끌어 올리면 끝. 그럼 고랑 하나만, 이랑 하나만 잘 그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나마 비가 많이 와서 이건 다행이다. 파는 거는 마른데 파지는 진짜 힘들어. 언니한테 욕 처음 있을 거야. 야 배추 김치를 내가 혼자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너가 잘 먹다 김치는. 야 우리 김치가 없어 하나. 야 나는 김치 김장 김치 내가 하는데. 응? 김치는 지네가 잘 먹으면 말이야. 왜 나한테 올라냐고 지금. 원래 오늘 이렇게 힘들어니. 내가 무슨 죄야. 가장 옆에 식사하는 피부는 여기요. 너 옆에 왜 내가 있냐. 미경이한테는 무서워서 얘기도 못하고. 아, 용기가해. 만만하냐 내가? 요즘에 독을 제대로 뿜어가지고. 진짜. 손은 소띠가 뒷발질을 못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양띠아이가 만든 일양이다. 한번 돌려줘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잘 보이나? 네, 감자심으로 되겠지. 응? 이 정도면 네, 됐어. 나오겠지? 뭐 오면 언니? 왜? 벌레! 들어간 거 없는데? 배추 모종 세 번째 마지막 판입니다. 이게 이제 세 판, 두 판 다 심고 있는 중이고 저희 어머님이 자 아까 우리 양띠가 흔척이 곡괭이질을 했던데 심고 있습니다. 짜잔. 저 멀리 장군이가 나온다. 장군아! 헤이! 지긴다. 자, 오늘 어떻게 일하시는 게 편하십니까? 안 쓰겠습니다. 나, 자. 그건 제가 아니에요. 물 들이부어 조금. 아야. 이게 맨드람인가? 응. 약해줘야 되겠다. 이게 이파리가 벌레 먹었네. 자 우리 장군 자 신나게 자 장군이가 비가 오다게도 해가지고 아주 응 멘붕 걸렸어. 저 멀리 우리 용띠 양띠 보이는구나. 양띠 응. 지금 꼴도 꼴이 아니고 오늘 던지지 말아야겠다. 내가 갈게.
어머니 심긴 좋아, 심긴 좋아. 예. 기지, 비가 촉촉해, 그네. 그나마 여기. 그냥 물 가져가. 응? 흐르는 땀 봐. 흐르는 땀. 그러지, 그러지. 웬만하면 진정하지 않는다. 아, 나 우리 은경이가 있어. 세 번째 심고 있는 배추명종. 조금 심다가 여기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는 관계로 장소를 이동을 했습니다. 자, 테리야 이동해서 가보자. 저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리야 가자. 이동하자. 이동하자. 가자 테리. 자 이번에는 원래 시험적으로 도전하는 무묘종이 되겠습니다. 양띠 개꼴입니다. 힘차게 더 힘차게 저희 오미자 힘차게 그렇지 저희 오미자가 이거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 보스 아줌마 봐봐 이뻐라. 자, 이거 왜 이래 후레망 이상하니까 저 약했는데도 이게 안 되겠다. 우리 호두나무 만시창이가 됐군요. 이야 이야 호두나무 이거 뭐야 이거 풀이 진짜 위력이 대단하구나. 저쪽에 있는 호두나무는 괜찮은데 우리 용띠 열심히 풀을 베고 있습니다. 이건 풀이 거의 살인 수준이야. 호미들은 다 죽어. 옷은 거지. 이대로 해서 나가면 노숙자인 줄 알겠어. 그대 자 오미자 한번 풀을 주고 양띠 뒤에서 죽고 있습니다. 땅안 좋아? 풀 때문에 못할까? 풀풀 때문에? 응. 썩을 것들이 양분을 다 처먹고 있어. 삽으로 가차라래. 병에 삽 가서 구미 갖고 왔네. 야 벌써 삽 두 개 먹었어. 너가 움직여. 너무 힘들어. 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풀 때문에 쇠스랑이 안 들어가는 관계로 삽이 줄여. 잠깐 끊겠습니다.